잠깐만, 이 무슨 횡재고? 임시키야, 너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우리는 앞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렇다. 일찍이 불가사리 체포에 특명을 받았던 한양포도청 수석부장 구자명. 잠시만. 아, 뭐 좋네. 니도 좋나? 아. 당시 신입포졸이었던 그는 걸맞지 않게 값비싼 놀이개를 들고 지나가는 걸치를 뒤따라간다. 그것이 엄청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 좀 보자. 와요. 화그라는데요. 등에 지고 있는 게 뭐냐? 알라입니까? 눈깔로 보고도 모릅니까? 너 이름이... 아! 뭐 쓰립니까? 눈깔이 뭐야? 대신 막 껄맹이지만서도 죄를 안 지었습니다. 뭐 쓰리는겨? 그 손에 든 걸 보자. 이거요. 이 안 됩니다. 벌써 내가 막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네. 그냥 갈랍니다. 어허, 이놈이 화나에서 그냥 곤장을 그냥 죽도록 맞아 쓰겠구만. 그걸 내놔봐. 짐. 이거 어디서 났지? 야, 왜 그래? 아직 풋풋한 정신세계를 간직한 청년이었던 구자명은 난생 처음 맡는 아찔한 분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다. 그리고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대가 정말 이걸 주었소. 혹시 빼앗긴 거거나 잃어버린 거라면 돌려주겠소. 아니에요. 내가 준 거예요. 나한텐 필요 없는 물건이라 내가 주었어요. 저 거지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안 돼 보여서요. 벌써 내 머리 맞다 아이요. 됐나요, 포교님? 그럼 할 일 없으면 가서 발이나 씻어요. 발이 씻어요. 내도 이제 가도 되지요. 그만 가세요. 아, 그만 가자니까. 그러세요. 구자명이 멈춰섰던 것은 잠시뿐이었지만 백매와 처음 눈길을 마주친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곳에 그대로 남았다. 우리는 과거를 흔히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역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시간이 있을까? 오직 있는 것은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시간. 때론 스치듯 얽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는 그 시간들이 마침내 모여 이루어낸 커다란 실타래뿐. 우연인 듯 마주친 구자명과 백매의 눈길 역시 일지매라는 한 줄기 나뭇가지에 얽혀 그렇게 역사라 불리는 시간의 한 가닥이 된 것이다.